그러면은 어떤 기준으로 가져오는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기준으로 가져와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오늘 살펴볼 거예요. 한우라는 거는 많이 사 먹을 거 아니에요? 맛있겠다. 한우 좋아요. 고기 사주세요. 대표님은 대표님의 길을 가세요. 저는 저의 길을 갈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거 뭐예요? 읽어봐요, 이거. 쇼. 셀프 탈출. 네. 데이터 소싱. 네. 오늘의 주제는 사실 데이터 소싱이에요. 소싱이라는 단어 혹시 들어봤어요? 아니요. 소싱이 뭐예요? 소싱이라는 거는 셀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아, 우리는 이제 판매자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판매자로서의 세상을 봐야 되잖아요. 네. 그럼 이제 판매자가 어떤 단어를 쓰는지, 어떤 프로그램을 쓰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익숙해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네. 데이터는 데이터겠죠? 컴퓨터. 그렇지. 컴퓨터 안에 있는 이제 자료들을 데이터라고 하잖아요. 컴퓨터 안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소싱을 하는 건데 이 소싱이 뭐겠어요? 아웃소싱? 보통 우리가 소싱이라는 단어는 물건을 발굴해낸다 이런 뜻이거든요. 데이터 소싱. 자, 아이템 소싱 데이터 베이스를 기반으로 들여오세요. 이런 건데 아이템을 소싱한다라는 거는 오늘 봤어요. 혹시 우리 지금 어떤 제품이 여기 들어와 있는지 파우치 등등이 네. 많이 와 있잖아요. 네. 저거를 우리가 산다라고 안 하고 소싱한다 그래요. 아, 구매를 한다는 걸 말고 네. 소싱한다. 그렇지. 근데 이제 우리는 구매를 한다라는 거는 이제 물건을 사는 개념의 구매인 거고 그렇죠. 우리는 팔기 위해서 아이템을 한다 이런 개념. 저거 다 외국에서 왔잖아요. 저 다 중국에서 온 거거든요. 보세요. 데이터. 아까 컴퓨터라고 그랬죠? 컴퓨터 안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물건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로 물건을 산다. 컴퓨터로 물건을 산다. 왜 이러는 걸까요? 외국에서 물건을 살 때 우리가 살려고 수입하는 게 아니고 팔기 위해서 가져오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기준으로 가져오는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기준으로 가져와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오늘 살펴볼 거예요. 귀걸이를 그때 이제 부업으로 포장을 하기 시작했었잖아요. 맞아요. 귀걸이를 그럼 쭉 하다가 갑자기 막 무지 외반을 한다고? 되게 생뚱맞았죠. 진짜 뜬금없었어요. 그죠? 이게 뭐지? 갑자기 이 카테고리가 완전 넘나들잖아요. 왜냐하면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을 때 이 제품은 이거를 가져오면은 팔 수 있겠구나라는 이제 확신이 들 때 우리는 제품을 사거든요. 네. 그거를 어떻게 내가 확신을 가지느냐가 오늘의 주제예요. 판매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 뉴비님은 어떤 제품을 판매를 해봤어요? 당근마켓? 지금 저처럼 뭐 물건을 어디서 떼와가지고 팔아본 적이 있어요? No. 없죠. 내가 예를 들어서 저기 에코백을 가져왔어요. 근데 저게 팔릴지 안 팔릴지 사실 너무 모르잖아요. 그냥 아, 잘 팔렸으면 좋겠다 했는데 안 팔릴 수 있잖아요. 너무 도박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 정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아, 이게 되는구나라는 거를 확인한 다음에 네. 이제 물건을 사입을 해요. 그 확인은 어디서 해요? 그 확인이라는 거는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볼 건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의해야 될 단어 같은 것들이 몇 개 있어요. 소싱. 이제 알겠죠? 외국으로부터의 구매. 네. 아니면 그냥 사실 물건을 산다라고 표현을 하면 돼요. 물건을 발굴한다 정도. 저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외국에서 사온 거죠. 네. 그리고 사입. 들어봤어요? 네? 사입. 사입? 네. 이거, 사입? 네. 사입. 모르겠어요. 사입이란? 네. 사입이란 이런 거예요. 근데 사입은 뭐냐면 물건을 팔 때 두 가지의 종류로 판매하는 방식이 있어요. 네. 물건을 내가 사가지고 내가 소비자한테 보내는 방식. 다 제가 샀잖아요. 저런 제품들을. 네. 사놓고 주문이 들어오면 그 주문을 이제 보냈잖아요. 그게 이제 사입을 해서 판매를 한다 그러고 위탁 판매는 우리가 제품을 안 가지고 있고 네. 어떤 공장에서 막 생산되는 것들을 네. 상품 상세 페이지를 내가 당신 거를 좀 쓰겠습니다 해서 가지고 와서 우리 상품 페이지를 올려놓고 주문이 들어오면 공장에다가 자 주문 들어와서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하고 하는 게 위탁 판매예요. 알겠어? 그건 좀 쉬운 것 같아요. 어떤 게 더 위험 부담이 있겠어요? 위탁 판매가 낫지 않을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저분들이 만든 거잖아요, 공장에서. 우리 게 아니고 그냥 맞아요. 우리는 이것만 빌려온 거잖아, 얘네한테. 그렇죠, 맞아요. 이미지만 빌려온 그쵸. 거지. 그러니까 물건을 살 때는 나는 돈을 내고 사야 되는데 이미지를 가져오는 건 돈을 안 내잖아요. 돈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진짜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완전 뉴비라서 아, 또 갈 길을 잃었다. 대표님은 대표님의 길을 가세요. 저는 저의 길을 갈게요.
아까 왜 제가 이제 위탁 판매와 타입에 대해서 아냐 그리고 어떤 게 더 내가 더 위험 부담을 가지겠냐라고 물었던 거는 네. 사입을 한다라는 조건 내가 저거를 돈을 주고 사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미지를 그냥 쓰는 거에 대해서는 돈이 안 들어요. 저 물건을 살 때 내가 돈을 들여서 사왔는데 네. 안 팔리면 저거 어떻게 할 거예요? 뭐 에코백 저거 10개씩 막 들고 다닐 수도 없잖아 내가. 나눠줘야지.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오기 전에 아 이거를 팔 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가져야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확신을 가지느냐 그거를 데이터를 기반으로 확신을 가진다라고 해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 데이터를 어떻게 보는지를 찾아볼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강의를 했을 때 사실 이런 것도 모르시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약간 저 같은 분들? 네, 네. 완전 초보자예요. 근데 막 강의가 싸지도 않아요. 막 150만 원, 300만 원 하는 것들을 한 달에요? 4회. 그리고 특히나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 그리고 저는 이제 우리 뉴비님한테 알려줘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게 우리가 뭐 회의를 할 때 뭐 소싱이 어쩌고 저쩌고 뭐 사입이 어쩌고 저쩌고 뭐 데이터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잖아 지금. 맞아. 그러면은 같이 일을 해가는 과정에서 되게 어려움을 느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맞아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데이터 소싱 그리고 우리가 이 데이터 소싱이라는 거를 어떻게 하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료를 어떻게 그는 거를 판단하는지를 볼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그냥 실전으로 한번 볼게요. 최근에 어떤 제품을 산 적이 있어요? 모기 팔찌? 모기 팔찌? 그런 게 있어요? 모기 팔찌 모르세요? 응. 애기들 해주는 건가? 네. 집에 애기 있는데 없어요? 여보. 괜찮아요? 많이 놀랬죠? 없으시구나. 필수에 필수, 여름 자, 필수. 모기 팔찌를 쳤을 때 쇼핑을 해야 되잖아요. 모기 팔찌를 난 사실 처음 봐요. 나중에 꼭 사봐요. 여름 필수. 이 일본 거 같네, 근데. 이게 근데 팔찌예요? 아 이렇게 생겼지만 이게 늘어나는구나. 네 맞아요. 자 모기 팔찌를 이제 본인은 샀잖아요. 네. 이게 원가가 얼마인지 이게 얼마가 팔리는지 이런 것들이 소비자였을 때는 사실 상관이 없지만 우리는 판매자로 생각했을 때 네. 아 나도 모기 팔찌를 좀 팔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본인은 샀으니까 이게 수요가 있네. 그럼 이걸 팔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원가 정도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만약에 6,790원에 팔리는데 5,000원에 떼왔어. 이거 그러면 거의 남는 게 없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 못하겠죠. 이거에 대해서 누군가가 얼만큼 수요가 있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아마 뭐 수요는 이제 30대의 주부님께서 많이 사겠죠. 그리고 여름 시즌에 많이 그쵸. 사겠죠. 우리 머릿속에는 어느 정도는 있지만 전혀 모르는 제품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도 안 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트렌드라든지 아니면 검색량을 이제 파악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깔아놨어요. 셀러라이프라고 이거는 이제 본인 컴퓨터에 이런 거 없을 거예요. 맞아요. 이런 것들은 뭐 셀러라이프 이거 어떻게 하는지는 더보기 누르면 나오게 제가 이제 링크를 달아놓을게요. 모기 팔찌를 쳤을 때 이런 것들을 자료를 바로 볼 수 있어요. 6월달 그리고 7월달쯤에 제일 많이 팔리네요. 모기 시즌. 네 그러니까 아마 8월달쯤 되면 이제 여름이 이제 한풀 좀 꺾이니까 그렇죠. 좀 덜 사는 것 같아요. 우리 뉴비님이 만약에 판매자라고 생각하면 이때 언제쯤 제품을 사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땐 5월? 4월? 비싸지기 전에 미리. 아 소비자로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우리는 판매자라니까? 판매자로서 내가 이 물건을 언제 들여와야 되겠다라는 게 이 그래프를 보면 느낌이 와요? 봄. 그렇죠. 여름이 오기 전에. 그렇죠. 한 요쯤에는 와 있어야지 이때 팔고 이때 팔고 이때 팔고라는 그쵸. 게 생각이 되겠죠?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시즌을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이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렇죠. 근데 이런 게 없으면 여름에 많이 사용하는 거니까 봄에 팔리겠지라는 생각은 할 수 있겠죠. 근데 정확하게는 언제 얼마만큼 팔리는지는 사실 알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 생각에는 사실 이 모기 팔찌를 키워드를 적었을 때 나는 8월 달쯤에도 많이 팔리겠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데이터로 봤을 때는 8월 달에 많이 안 나가요. 6월에 비했을 때 한 4분의 1 토막 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떤 물건을 팔려고 생각을 했을 때 아 이거는 봄에 들여와야 되겠고 한 7월 때까지 파는 거 정도만 생각해서 수량을 가져와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걸 보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런 게 없었으면 8월 달에 만약에 안 나가기 시작한다는 걸 몰랐을 때는 8월 달 것까지 가져왔다가 8월 달에 이 재고가 많이 쌓일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가지고 이 제품이 언제 많이 팔리겠다. 그러면 난 이거는 언제 가져와야 되겠고 얼만큼 가져와야 되겠다라는지가 이런 그래프에서 확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검색량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네이버에서의 검색량인데 아. 한 달 동안 소비자들이 모기 팔찌를 검색한 횟수예요. 이게 여기 다 나온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네이버가 공개를 해놨어요. 이런 자료들을. 무료인데 너무 좋죠. 안 쓸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는 검색량이 17,000건이고 한 달 동안 그리고 6개월 동안 한 이 모기 팔찌라는 키워드에서 1억 8천만 원치의 구매가 일어났다라고 보이는 거예요. 많이 본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은? 사실 이 정도면 크지는 않아요. 전체 시장에서. 왜냐하면 더 이제 큰 키워드들. 지금은 모기 팔찌라는 게 사실 그렇게 큰 상품은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들이 많이 사고 빈번하게 사고 뭐 사계절 동안 사는 게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해 볼게요. 네. 한우라는 거는 많이 사 먹을 거 아니에요. 맛있겠다. 한우 좋아요. 고기 사주세요. 한우라는 키워드는 최근에 한 6만 건 정도 검색을 했잖아요. 그리고 한 140억 정도가 팔았어요. 이거는 진짜 큰 시장인 거죠. 그렇죠. 이거는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키워드들을 이런 것들로 검색을 해보면 17,000건인데 이걸 어쩌자라는 거야. 그렇지. 그리고 6만 건에 어쩌자라는 거야. 그렇지. 근데 이런 것들을 계속 보다 보면 아, 이 키워드는 검색량이 이만큼이고 6개월간의 판매량이 이만큼인데 이게 이제 머리에 그러면 그림이 계속 그려질 거예요. 잔상이 남으면서. 그러면은 이제 한우는 사실 너무 큰 키워드니까 뭐 최근에 구입했던 뭐 다른 제품 있어요 혹시? 샴푸캡. 그럼 샴푸캡은 자 생각해 봅시다. 이게 모기 팔찌보다 이거 금액이 클 것 같아요? 작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낮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요? 전 클 것 같아요. 아니, 이건 한번 사면은 네. 오래 써요. 한번 봅시다. 네. 자, 샴푸캡. 이겼어! 이겼어! 나이스! 졌어. 최근 한 달 동안 3,100건을 사람들이 검색을 했고 그 다음에 1억 정도밖에 없어요, 매출량이. 그렇죠, 이거는. 근데 되게 작네, 생각보다. 예를 들어서 내가 샴푸캡을, 그러면 우리 아들이 쓰니까 내가 이거를 소싱해서 팔아야 되겠다 생각했을 때 내가 생각했을 때는 모기 팔찌보다는 분명히 클 거야 라고 생각했죠. 그렇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 내가 모기 팔찌를 팔았던 사람이에요. 이 헤어캡을 사올 때는 모기 팔찌보다는 더 많이 사와야 되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졌겠죠. 그렇죠. 근데 더 많이 사왔어요. 그러면은 결과로는 어떻게 했어요? 망했죠. 망했어요. 많이 못 팔았을 거예요. 이제 이 데이터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머리로만 생각했던 것들을 얘들을 이제 데이터로 보여주는 거니까 이걸 가지고 어느 정도 합리적인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망하지 않게 계속 자료들을 보아가면서 이게 되겠구나라는 근거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나 샴푸캡 우리 아들이 쓰니까 저거 잘 팔 수 있을 것 같아 해서 뭐 사왔어요. 그럼 망했어 진짜. 그죠? 뭔가 우리가 소싱을 할 때 데이터들을 계속 활용을 해가지고 아 우리가 팔려고 하는 제품에 대해서 뭐 트렌드는 이렇고 누가 사고 언제 사고 이런 것들을 알면 그래도 조금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데이터 소싱이에요. 데이터 소싱. 네. 사실 이제 좀 머릿속에 들어왔죠? 네. 마지막으로 무지외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무지외반은 혹시 얼마나 클 것 같아요? 한번 그냥 찝어보세요. 무지외반은 모기 팔찌보단 낫겠지만 높을 것 같지 않아요. 무지외반이? 깜짝 놀랍니다. 과연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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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검색량은 보세요. 검색량은 아까 1억 1만 7천이었죠? 1만 7천? 이거는 1만 8천. 근데 6개월간의 매출액은 아까 그게 한 1억 얼마였죠? 맞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지금 5억 7천이에요. 똑같은 횟수로 검색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매출이 훨씬 큰 거죠? 왜 여기서는 매출이 훨씬 큰데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당 단가가 높을 수 있다. 객단가가.